e스포츠의 중심은 게임 대표와 함께합니다. SK 플래닛 스타 프로리그 시즌 1호는 자 5주차 다섯 번째 경기 웅진과 CJ 여러분께 중계드리겠습니다. 자 CJ 누가 뭐래도 3개종 중에 완벽한 빌런스 진짜 괜히 짱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1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웅진 스타즈는 3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죠. CJ 엔투스 같은 경우는 시즌 성적이 4승 1패 KT에게 2대3으로 패배한 것을 제외하고라도 4승이나 있고 승률이 80%가 넘어가는 이런 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웅진을 잡고 1위를 굳건히 붙이는 이런 하루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대로 이제 뭐 3위 달리는 웅진 스타즈 오늘 단독 선두 CJ 잡고 남격이 공군이거든요. 2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독 1등까지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오늘 경기를 잡고 나머지 이제 공군까지 잡아내면은 이게 정말 좀 단독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웅진인데 예, 최근에 KT에게 패하면서 그런 연승 가도가 먹혀버렸죠. 하지만 뭐 이런 신인 김유진 선수나 김미철 선수가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또 있고 김명훈 선수가 리그 초반 좀 부진했지만 이후에 페이스를 다시 되찾으면서 이제는 이재호 선수만 살아나 준다면 정말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그동안에 CJ와 웅진을 대결 CJ가 사실은 웅진을 거의 뭐 경기 중에 밟아버린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예. 그거는 상대편 적어라든가 에이스였던 이제 그런 거 없어서 괜찮습니다. 웅진 지금 시즌부터는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CJ가 웅진에게 1라운드에서 5라운드까지 모두 승리를 거뒀고 6라운드 같은 경우는 CJ 엔투스가 순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주전들을 출전시키지 않았음에도 접전 끝에 4대3으로 신승을 거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웅진 입장에서는 좀 시원하게 이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에 그 쌓인 게 많은데 지금 상황은 분명 다르거든요. 아니 뭐 김민철이라든가 뭐 저거 테란 그리고 이재호 선수가 매번 토스 그 테란 만드는 적응을 안다면은 그 CJ 저거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이재호예요. 그렇죠. 뭐 이재호 선수가 최근 대저그전에서 9연승 중이고 예, 그런 점들이 정말 이 CJ 엔투스에서 김정호가 잘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김정호 선수를 노리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수요일엔 2011 대한민국 e스포츠 상황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생중계도 가능하고요. 6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리셉션 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 뭐 초청권 이벤트 참여해서 초대권도 저희가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킹 짚어보도록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자, CJ는 저 2기세 그대로 가면 그리고 웅진에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이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5승 1패 찍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4승 1패에 승률 80%, 득실 플러스 7. 굉장히 그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통민까지 삼성전자 칸과 웅진 스타즈가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확실히 순위 경쟁을 할 수 있는 웅진 스타즈를 반드시 잡아내고 5승을 먼저 찍으면서 나머지 경기 결과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 편한 상태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또 양 팀은 어떻게 싸웠을지 양 팀 승패 전적을 제가 화면을 통해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CJ는 웅진 만나 완전 땡큐였어요. 그렇죠. 뭐 CJ의 모든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다 웅진 선수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앞섭니다. 그 정도로 CJ의 선수들이 웅진 선수 상대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점들이 이 상대 전적에서도 나오는 것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오늘 웅진 지난 시즌 내내 또 그 지난 시즌 제가 다 해봄 역시 CJ에게 웅진이 약한 모습이 많았거든요. 사인하니 그 하늘 한 번에 풀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e스포츠 중심 온게임넷과 함께합니다. SK 플래닛 스타 프로리그 시즌 1 자 오늘 경기 경기에 나서는 두 팀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웅진인데 일단 웅진 두 점을 잘하고 이재호를 어디다 꽂아놔서 상대편 신정호 김정호를 스나이핑하는 게 이게 또 포커스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또 이 김정호 선수와 신동호 선수 둘 중에 신동호 선수를 좀 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지난 시즌 그러니까 2011년 대저그전에서 단 2패만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동호 선수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김정호 선수에게 붙이는 것이 좋겠죠. 네. 자 아무튼 최근에 이재호가 안 좋습니다만 테란 토스를 많이 던지 적으잖아요. 괜찮았어요. 이마사는 CJ인데 CJ는 뭐 3개 종족 진짜 스나이핑 이건 불가능해요. 워낙 잘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테란 3승 1패 저그 7승 4패 프로토스 4승 4패 예, 모두 다 각 종족당 승률이 더 높은 이런 그 승리가 더 많은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승 1패로 득실 플러스 7 1위를 달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저그의 어떤 그 천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재호 선수가 웅진 스타즈에 있다면은 예, 웅진 저그에게는 또 천적 성향을 갖고 있는 신상훈 선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상훈 선수 같은 경우는 김명훈 선수를 상대로 공식전에서 7승 2패. 네, 그리고 김민철 선수를 상대로도 5대2로 앞서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민철 선수라든가 김명훈 선수와 같이 주축 정부를 상대로 신상군 카드를 꽂아넣는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 팀의 대결을 한 언론에서는 저그 최강팀을 현재 1위, 2위, 1위 저그, 1위 CJ, 2위 웅진이거든요. 저그 그 순위가 최강 저그팀을 가리는 대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 스타이핑할 수 있는 테란 카드가 모두 한 장씩 있어요. 1세트 누가 나오느냐? 자, 먼저 저영 선수 웅진을 보겠습니다.
자, 홍재란 자 슈퍼테란 이재호예요. 그렇습니다. 이재호 선수가 저그를 어느 정도 만나고 싶을 텐데 일단은 VS 프로토스 전적이 나오죠. 예, 그 점에서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예, SKT1의 도재욱 선수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 그때 보여줬던 경기력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투수전이 좀 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호가 저격능선 정답으로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 저격능선에서 분명히 그 저그를 만나기를 바랬을 텐데 저그를 만나지 못한 이런 그 상황이 지금 현재는 벌어졌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스인데 그럼 진영아 그래 우리 잡으려고 이재호 될 거지? 이재호 딱 걸렸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최근 경기를 또 연보성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네, 정말 자신감이 많이 오른 그런 진영아 선수죠. 지난 시즌 4, 5, 6라운드 통틀어서 대적전 성적이 13승 1패였는데 일단 오늘 저그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패란전도 최근 그 10경기에서 6승 4패로 2연승 중이거든요. 분위기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경기다. 정영영선에서 이재호와 진영아. 일단, 카드상 CJ 이재 선수가, CJ의 진영아 선수가 조금 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간판 테란 슈퍼맨 이재호인데, 그냥 꽂히겠으니 행사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테란이 이제 프로토스에게, 좀 고전을 하면은 안 되는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토스가 일단은 테란을 한 경기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예, 이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맵에서 그 전적이 1승 1패, 그리고 프로토스를 만나서는 또,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너졌다가는, 팀의 간판 테란으로서의, 면모가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테란 8개 팀 중에서, 웅진이 8이거든요. 또 꼴찌예요. 이재호까지 영입했는데 또 꼴찌. 그렇죠. 지난 시즌 이재호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에 비해서 이번 시즌에 좀 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경기를 꼭 승리를 거둬서 그런 점들을 극복해놔야 될 그런 이재호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상대 진영아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진영아 아주 기분 좋습니다. 대란. 더욱이 요즘 뭐 토스 만나면 좀 흔들흔들하면 이재호 만났으니까 땡크죠. 1승 챙길 수 있는 기회예요 이건요. 그렇습니다. 맵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프로토스가 테란을 한 경기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시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도 이제 테란을 만났을 때 11승 4패 고승률을 기록했던 게 진영아 선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테란 만난 거 굉장히 좋은 엔트리 구성이라고 CJ 엔투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고요. 오늘도 임기용 주심, 유동구, 이병훈 부심 세 분 수고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선수 진영해요. 자, 오렌지색 테란입니다. 자, 저격능선에서 뭐 저희 추측입니다만 대상 뭐 분명히 저거 나올 것이라 생각해서 나왔는데 진영아에게 그냥 카운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에 그냥 카드 싸움이고 실전은 네.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뭐 모습상으로 봤을 때 이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진영아 선수 카드를 낸 CJ 엔투스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CJ 엔투스가 엔트리를 조금 더 잘 냈다라는 네 감사합니다. 띠동갑 14살이시라는데요. 아, 띠동갑이 두 번 띠를 두 번 둘르셔야 되겠는데요. 네 14살이시면 그런가요? 아니죠. 네, 14살이시면 지금 네, 네. 이승원 해설위원은 25이나 26살 그런 건 아니겠죠. 띠띠동갑입니다. 네. 네, 겹띠예요. 겹띠동갑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튼간에 이 진영아 선수를 낸 이 CJ 엔투스가 조금 더 이제 카드를 잘 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이재호 선수가 자신의 프로토스전 연패를 끊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공식전 성적도 진영아 선수가 이재호 선수를 압도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이재호의 토스전 약간 약수 또 진영아가 또 그 이미지 만들어 줬네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또 자리도 대각선이 나왔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뭔가 변수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난 경기, 그러니까 저번 경기에서 그 SK와 STS 경기였죠. 그 이진영 선수와
김태경. 김태경 선수의 경기에서 가로 지역에서 그냥 아예 팩토리에 힘 줘가지고 SB 생산도 안 하고 막 밀어버렸었잖아요. 그런 플레이를 하기가 좀 좋은 맵이거든요. 이 저격 능선이. 그런 점에서 좀 이 대각선이 나왔다라는 점은 운영으로 어느 정도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위치입니다. 그렇죠. 길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가로 방향이면은 앞마당을 먹고 그다음에 SCB 별로 안 붙인 다음에 빠르게 팩토리 다섯 개까지 확보를 한 이후에 능선을 장악하는 능선으로서 상대방을 저격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줄 수 있겠지만 대각 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거든요. 네. 네. 오늘 또 많은 연인들이 평일인데도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진영 선수가 잠시 풀업으로 치면서 사이버가 느리죠. 질럿 한 개를 찍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배럭 더블을 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질럿으로 찌르면서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대각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가 또 본진 스태크를 탔죠. 이거는 피해를 거의 주기가 힘듭니다. 네. 뭐 못 본 상태에서 그냥 찍고 하는 거니까요.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일단은 뭐 상대방이 만약에 가로방향에 지금 현재 가로방향으로 먼저 프로브 정찰이 가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있으면은 질럿이 바로 달려가면서 뭔가 이제 배럭 더블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제 테라를 좀 흐트러뜨려 놓겠다라는 이런 계산이었는데 그 계산은 일단은 빗나갔어요. 네. 가로 아니면 그냥 질럿은 안 해도 뭐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로 아니면 세로겠지. 설마 대각? 네, 실제는 대각이에요. 네. 어느 정도 뭐 일단은 정찰이 되지 않아도 배럭 옆에 서플을 지었잖아요. 저 사이로 마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질러서 충분히 수비가 가능하거든요. 일단 초반에 빌드 상황에서는 이재호 선수가 좀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각 방향에서 머린 꾸준하게 한 4기까지 생산을 해놓고 대각 방향이란 건 알게 되면 머린 4기 정도까지만 찍고 그 다음에 살짝 나오는 듯한 액션만 조금만 보여준 이후에 앞마당에 대놓고 확장이 아닐까 했는데 투팩으로 갑니다. 오 그렇습니다. 네. 토스도 잘 안 풀려 뭐가 확실하게 필요해요. 그렇죠. 운영으로 잘 안 풀리니까 가까운 방향에 있으면 이 찌르겠다라는 용도로 가장 자신의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을 정찰을 하고 가는데 역시 대각이에요. 네 대각. 네. 아, 재밌네요. 네. 일단은 진영아 선수는 대각선이 안 나오길 바라고 이 전략을 썼는데 일단 초반에 그런 점에서 대각선이 나왔기 때문에 피해를 못 줬는데 이재호 선수도 대각선이 안 나왔으면 하고 이런 전략을 준비해왔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같이 준비를 해온 전략이 대각이 나오면 안 되는데 대각이 나왔어요. 네. 서로 간에 이제 가로나 세로 방향을 노린 이런 전략을 준비를 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일단은 진영아 선수가 먼저 질럿을 생산했고 초반에 조금 압박을 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호 선수에게 한번 타이밍이 일단은 존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진영아 선수가 얼마나 언덕 능선을 잘 끼고 상대방에게 그런 마인 폭사를 유도하는 그런 플레이를 잘 해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대각 방향이기 때문에 있던 어떤 그 좀 안심하는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만약에 정찰을 빠르게 못하게 된다면은 조금 배짱 있게 플레이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어차피 대각이니까 트리플까지 노린 아주 그 KPA를 많이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좀 배짱 있게 플레이를 하다가는 투팩에 찔려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대각이라고 하더라도 몇 초차 안 나거든요. 방심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대각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원게이트 상태에서 앞마당을 가져갔는데 투팩이죠. 네. 이 드라군 비율이 일단은 막기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자 이제는 그냥 가던 길 계속 가서 대각 한번 전격적으로 뚫어봅니까? 예, 일단은 대각 방향이긴 합니다만은 상대방이 지금 자신이 앞마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투팩으로 찌르는 건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 한 번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병력군 나머지 본진 안쪽에서 투팩이 올라갔다는 사실은 옵저버가 안 나온 이상 볼 수가 없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진영은 진작에 병력 다 빼서 지금 이제 의도 모르는데 실제 이제 의도가 모르니까 나갈 겁니까? 지금 병력 모으고 있어요. 그렇죠.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이재호 선수도 앞마당을 못 봤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 언덕 지역을 들어갈 때 조금은 예, 좀 소극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앞마당 가져가고 상대편 모습 안쪽까지 못 봤습니다. 이재호 계속 모은 병력 어떻게 쓸 겁니까? 예. 이재호 선수 가죠. 한 번의 타이밍밖에는 없기 때문에 3 게이트가 올라가고 로보틱스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나갔을 때 드라군을 싹 죽이고 벌처로 그냥 프로브를 한꺼번에 사냥하면서 경기를 끝내야 돼요. 네. 한 번의 네. 타이밍밖에는 없습니다. 진영은 이거 못 보고 있습니다. 중앙 쪽에 병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파수꾼이 없어요. 네. 그렇죠. 이거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막 탱크와 벌처가 오는데 막 당황해서 컨트롤 실수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조금 예 그래도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면은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이 3게이트가 딱 돌아가서 후속 드라군이 나오는 순간에 예, 정말 수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네. 그나마 나눠져 있고요. 앞에 드라군 세 개밖에 없습니다. 예, 여차하면은 지금은 앞마당 쪽에 프로그램을 빨리 닦기 빨리 닦기 네. 당황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진영아 선수 병력 상황에서는 열세이지만 마인 잘 막혔어요. 마인 잘 막혔어요. 네. 아, 너무 마인의 번쩍한 대단한 들어갔습니다. 너무 잘
좋네요. 병력이. 그렇습니다. 안무는 바로 전에 깊숙이 들어가야죠. 힙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벌처니까요. 아, 예, 이 정도면은, 예, 그냥 앞마당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프로브를 살리는 선택을 하고 나머지. 예. 예. 아, 이거 앞마당에 드라군이 뒤로 백도 지금 못한, 예, 이런 그 상황에서 드라군이 만약에 다 죽어버리게 되면은, 예, 추후에, 벌처 경기에 네. 좀 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든 이걸 한 턴 더 보내는 마인이 문제도 마인. 예, 이재훈 선수는 탱크는 좀 어느 정도 살려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즌 모드업을, 예,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추가 마인, 추가 벌처까지도 앞에 마인만 깔아주면 앞마당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앞마당을 날릴 수 있는 위치에서 벌처가 계속해서 지금은 벌처 위주로만 충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앞마당의 넥서스가 터지기 전에 드라군 5기 정도가 됐거든요. 질러 조금 더 이제 생산을 해내가면서 어쨌든 앞마당 터지기 전에 저 탱크만 잡아내면은 나머지는 드라군이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병력이 지금 어떤 병력 구성이 나오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계속 걸쳐버리는 마인만 짓고 있다. 탱크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앞마당만 깨려고 하고 자신은 앞마당을 가져가려는 그런 이재 선수의 모습인데 일단은 질러스 좀 어느 정도 생산해서 마인 폭살을 좀 노려줘야 됩니다. 이재 선수. 자, 여기서 정태에서 병력 떨고 와야 돼. 마인! 아, 그래, 깨지지 않았어. 시드모드 불게 만들었습니다만. 예. 마인! 들어가라! 이정우 선수 여기서 그래도 벌처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이러면 안 돼요. 예. 리버로 지금 한번 그럼 타이밍 잡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앞마당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시간을 끄는 것보다 이제는 수비 한 번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수비 태세로 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벙커도 하나 안전하게 건설해주고 터렛까지 딱 지어주면은 이 진영아 선수가 지금 리버를 동반해서 앞마당으로 들어오는 그런 러시를 막기가 더 수월할 텐데 일단은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일단 그래 터렛은 지어줘야 돼요. 네. 앞마당을 깼다라는 사실은 정말 반가워할 일이지만 자신의 앞마당은 아직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고 투팽을 시도를 했었던 상황이고 병력 소비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한번 그 리버 견제에 또 호되게 당하면은 프로토스에 깼었던 넥서스가 소환이 되고 완성이 되면서 프로브를 또 앞마당을 붙이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좀 초기화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가 앞마당 깬 거 자체가 좀 그 이득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셔틀 보고 이것저것 봤으니까 감은 있을 거거든요. 상대편 얘 역습 올 것이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또 진영환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예, 정말 그 정말 빈틈을 잘 노리잖아요.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들어오는 그런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대비가 너무나 잘 돼 있고 진영환 선수 입장에서 완전히 힘을 실어서 정면을 뚫어버리려는 생각이 아니라 앞마당까지 가져가면서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병력 나눕니까? 드라군 네. 정면! 견제하는 것이 이거는... 중요하죠. 견제를 해서 본진 안쪽에 지금 터렛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터렛 안 줬습니까? 앞마당만 지어놨나요? 자, 리버 1타! 갚아줘야죠, 이 진영아! 예. 1타! 아, 불바닥들 높죠? 하나! 하지만 예,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예, 앞마당 지역에서 진영아 선수가 수비를 하면서 프로브를 하나도 안 읽고 수비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프로브도 다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진 안쪽에서 터렛 계속 건설하게끔 어쨌든 터렛이라도 강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그 상대방이 혼란스럽게끔 만들면서 앞마당 넥서스가 완공되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쳤는데 네. 여기도 건져 앞마당 건져놨죠 이번에. 예. 자, 곧 터렛 완성됩니다. 이러면 셔틀 움직임이 훨씬 제한돼요. 그렇죠. 예, 구석에서 이제는 좀 병력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야 될 만한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자, 마린 올라가죠, 마린!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진영호 선수가 SCB 피해를 좀 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재호 선수가 보유되어 있는 탱크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 이제 탱크가 좀 모이고 벌처가 어느 정도 조합되는 순간에 한 번 더 진출을 할 텐데, 예, 그때 어느 정도 수비를 할 수 있을지가 정말 중요한데, 좀, 예,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영호 선수가. 네, 탱크가 많이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압박이 될 수 있죠. 게다가, 트리플을 가져갔다라는 사실을, 마인을 통해서 프로브가 올라가는 것으로, 예,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탱크 그만 생산하고 벌처 조금 찍어서 상대방에게 상대방 병력 종류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병력이 드라군 위주다 그러면은 또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팩토리 네. 늘려가면서 그럼요. 리버에 대해서 대비만 되면 바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상대편이 3기지 가져가는 거 봤거든요. 이게 신호예요.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라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팩토리 늘려서 한번 타이밍을 잡고 나갈 것인데 진영화 선수 입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대각선 방향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끌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잘 끌어주면서 상대방의 그런 후속 병력도 좀 끊어주는 플레이가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상대가 트리플을 할 것이 분명하고 트리플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좀 빠르게 모여져 있는 탱크에 벌처만 추가를 해서 위쪽으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좀 움직일 때가 됐나요? 이제요 병력들 본진과 안마 쪽도 움직이기 활발하거든요. 네, 나가지 그렇죠. 못해서 사실 안달이죠. 지금 네. 타이밍에 좀 시간 더 끌리면 안 되니까. 예, 이 병력을 막기 위해서는 발업 질럿이 좀 어느 정도 보유가 돼 있어야지만 막기가 수월한데
발업질럿이 보유되기 전에 나갈 수밖에 없죠.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 당연한 겁니다. 발업질럿이 네. 보유되고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 리버로 시간을 끌어주는 겁니다. 계속 탱크를 주저앉히면서 질럿이 조금 더 보유가 되고 또 게이트웨이가 6게이트 이상 돌아갈 때까지 시간 버는 거예요. 자, 팩토리 늘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시즈 못할 것 잡은 잠만 확 갑니까? 속도가 이게 갑니까? 이제요? 빨리 가야 바로 질을 만들어주기 전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빨리 가야 됩니다. 벌처는 지금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생산되는 즉시 그냥 랠리를 아예 12시 쪽으로 바꾸는 거. 자, 리버. 예, 이런 플레이 좋죠. 예, 이영 선수. 마음 예. 급할 때 계속 여기서 이제 과속통이 예. 있어서 달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좋긴 좋은데 아직은 병력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더 시간을 끌어주면서 6게이트가 늘어난 상황에서 계속 돌아가고 질럿이 발업되기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 발업된 질럿이 최소한 한 분의 반 정도는 있어야 나머지 추가되는 병력을 잡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옵저버를 대동해 갖고 다니면서 마인 밟으면 여기서 마인 밟아서 드라군이 싹 죽어버리게 되면 그냥 끝나요. 그쵸. 자, 마인 제거하러 갈 때 빈 공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쪽에서 주력 병력이요. 네. 그렇죠. 앞마당의 질럿이 어느 정도, 예, 일단 아직은 좀 부족하고, 만약에 여기서 정말 좀 막기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되면 차라리 상대방이 앞마당만 노리는 게 나아요. 12시 그 세 번째 확장을 포기하고, 앞마당 지역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이거 막느라고 막 이렇게 시간 벌리면 안 돼요. 네. 자, 뒤쪽에 탱크, 그 다음에 이제 벌써 폭속들이 지금 도착을 하고 있고, 케이트웨이는 한 번 더 돌아가야, 사실 이 병력들을 좀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당도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승부거든요. 마인, 마인! 오, 자신이 때렸죠? 예. 네, 마인 복사를 자신이 막았어요. 아, 예, 이것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 내가 자리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네. 예, 리버도 어느 정도 내리면서 일단 컨트롤 해줄 텐데, 오른쪽 리버 내렸죠? 자, 셔틀 죽었나? 셔틀 죽으면 리버 죽는다. 아, 내렸다. 순간적으로 다 먹어버렸습니다. 예, 능선 아래쪽, 능선 위쪽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병력 도래가 좀 벌쳐졌어요. 네, 벌쳤을 때 한번 벌쳤을 때 탱크가 잡아먹습니까? 병력 치워는 프로토스가 더 빠른 위치거든요. 네. 자, 뒤로 밀었어요. 탱크 볼트 비율이 깨지면 안 됩니다. 이 작전은요. 예, 드라군 숫자는 조금 살아있고 질러 두 기가 지금 앞쪽으로 가면서 탱크를 지금 후속으로 따라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진영아 선수가 결국 손해를 보는 듯 테스라 탱크까지 다 잡아내면 결국 이득입니다. 아, 이재호 선수 탱크를 너무 많이 잃었어요. 여기서 네. 일단 벌처로 상대방의 이런 드라군이 빠졌을 때 최대한 이득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예, 앞마당에서 세 번째 커맨드를 지치지 않고 러시를 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이득을 봐야 돼요. 네, 유니콘트가 네. 30, 40 차이라고 하나 들어는 것 같습니다만. 자, 일단 발업질을 뺍니다. 당근 빼고 있어요. 여기 큰일 나죠, 이거. 네, 넘어가서 저 마인 심고 넘어가서 어쨌든 최대한 프로브 타격을 주기 위한 이런 노력도 좋기는 합니다만은 탱크를 잃은 것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손해가 발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도 거센 러쉬 일단 한 타이밍도 쉬게 만들었습니다. 이재호가요. 네, 이제 러쉬 한번 실패하고 커맨드 센터를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가져가는데 이제부터는 프로토스 타이밍이죠. 네, 뭐 프로토스가 지금은 테크트리를 이제 슬슬 올리면서 아비터를 준비해도 이재호 선수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게이트웨이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고 이재호 선수도 같이 멀티를 가져가면서 업테란을 구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영아 선수가 그걸 보고 또 다시 네 번째 멀티까지 가져가거든요. 아,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 저 12시가 되는 탱크 너무 날렸어요. 네, 갈 길이 멀어요. 업테란까지 이미 투팩으로 출발하고 투팩으로 공격 한 번, 포팩으로 공격 한 번 이렇게 공격지향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멀티 자체를 좀 늦춘 상태. 게다가 업테란을 처음부터 구성하기 위해서 아머리를 일찍 지어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후반 이후에도 계속 프로토스에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벌처로 어느 정도 상대방의 그 네 번째 넥서스는 무조건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 네 번째 멀티까지 정말 뭐 견제 없이 가져가게 만들면은 더 이상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지금 자신이 뭐 견제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가 트리플 커맨드 센터를 어떻게 먹을까도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예, 병력 자체를 많이 잃은 데다가 상대는 이미 트리플이 돌아가고 게이트웨이를 늘린 상태에서 셔틀도 확보를 하고 있는 데다가 질럿만 찍어가지고 오면은 이 탱크 다시 한번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화력 정도가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6시에 추가 확장이 있나 진영아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싸우면 네. 싸울수록 손해보는 이재호예요 지금까지는요. 네. 근데 좀 진영아 선수가 드라군 비율이 좀 없어요. 지금 부족하죠. 네. 셔틀도 빠졌고 이거 이재호 선수가 좀 타이밍이 좋은데요 생각보다. 네. 네, 지금 좀 잘 노렸어요. 진영아 선수가 병력을 좀 쉰 것 같아요. 네, 병력을 어차피 다시는 안 올 거다. 그러니까 세 번째 타이밍을 안 잡을 거다라는 계산에 지금 병력 생산을 약간 쉰 것 같은데 리버가 빼고보고 그 다음에 게이트에서 병력 소속들이 나오면은 능선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기에는 화력이 약간 부족한 대란이기 때문에 이거 중간 충원되는 병력으로 지금은 진영아 빈집입니까? 그렇죠. 진영아 내려가네요. 상대편 네. 지영은 내 턱미다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재호 선수에게. 네. 자, 빈집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다템
마인 받쳐요. 마인 잘 뚫어야 됩니다. 질러 지키기 열어줘야 돼요. 반응 속도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는 멀티태스킹 싸움인데 이재훈 선수의 멀티태스킹을 한번 믿어볼 수도 있어요. 네. 멀티태스킹 워낙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 기지 바꾸기 유리할 때 하겠습니까? 뭔가 다급하는 얘기예요. 진영한테 상대편이 엇박도 타이밍에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트리플 내주고 그다음에 아예 이 9시 쪽으로 멀티를 해가면서 아파로를 깨겠다라는 이런 계산인데 드라마 빨리 따라오게 되면은 여기가 탱크 3밖에 없거든요. 네. 리버가 SDP 잡고 전진을 해야죠. 질럿부터 속았어요. 질럿 빨리 달려와야 돼요. 질럿이 없으면은 이거 못 두릅니다. 예. 질럿 빨리 와야죠. 질럿 왔어요. 네. 그리고 터렛 깨고 셔틀도 있기 때문에 저 탱크로는 못 막습니다. 앞마당은. 네. 자, 이재호도 두 군데를 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거의 전부 다거든요. 자, 본진 밀어버릴 수 있습니까? 본진 밀어버릴 수 있습니까? 앞마당은 일단은 날아간 상황이고요. 커맨드 센터 두 번째 지었던 커맨드 센터도 지금은 여기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가 두 동이기 때문에 이러면 바로 자 앞마당만 이기지 당기지를 꿈도 못 꿉니다. 이기지 그냥 뺐어요. 예, 이렇게 기지바꾸기가 되면 포토스가 나은 거죠. 훨씬 좋은 거죠. 예. 자원 세 군데에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토스가 좋습니다. 예, 지금 게이트웨이에서 한 번 더 병력 생산해서 예, 나오는 대로 그냥 수비를 하면 되고 9시 멀티가 돌아가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렇죠. 프로토스는 근데 가야 할 곳, 테라를 가야 할 데가 너무 많습니다. 아, 트리플 커맨드 센터도 지금 날아간 상황이고 앞바람도 날아간 상황인데 여기는 지금 트리플 넥서스가 그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자원 격차가 두 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병력으로 경기를 끝내는 상황을 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은 밖에 나가는 병력으로 경기를 끝내는 걸 막기 위해서 수비 병력 다 뺀 공격병 다 수비를 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까보다 병력 양이 많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도 이재호 선수가 정말 센스 있게 그 타이밍에 진출을 해서 정말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진영만 오면 돼. 이쪽에 진러만 오면 돼요. 네, 진영 선수가 너무 반응이 좋아요. 예, 셔틀 질럿에 다 죽습니다. 저 네. 탱크는 지금 자, 빨리 밀어야죠. 거기다 둘림 곤란합니다. 아, 미터도 있어요. 와, 미터도 자, 시즈몬도 빨리 풀게 해야죠. 시즈몬도 풀면 달려들고요. 여기서 탱크를 잃으면 예. 예, 거의 끝났죠. 좌절이죠, 좌절. 예, 이렇게 되면은 여기 트리플 커맨드 트리플 넥서스 지역도 지금은 깨지지가 않았고 게다가 아비터까지 나온 데다가 앞바다가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의 프로토스전 악몽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진영화 선수의 순간적인 판단력이 정말 돋보인 지금 그런 모습인데 정말 그 순간에 고민도 하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마당으로 갔어요. 그것이 네. 중요한 거였거든요. 네. 사실 그 세 번째까지 그 타이밍을 잡고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아마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재호 선수가 어차피 지금은 자신이 트리플 커맨드 센터를 지키는 운영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기다리는 운영을 해도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멀티도 하고 공격도 하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 자체는 나쁘진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진영화 선수가 그 상황에 대한 대응이 진짜 좋았어요. 네, 거기서 앞마당으로 상대편 빈집 들어갈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감하게 들어갔다 조금 더 추정함이 없죠. 그렇죠. 그런 것이 이 상황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영화 선수가 네 번째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멀티 하나 버리고 상대방이 앞마당을 치면은 내가 멀티를 네, 두 개를 더 먹게 되잖아요. 그런 점을 이용한 것이죠. 네. 네. 자, 이 뭐 아비터가 아, 예, 아비터도 있는데다가 예, 병력이 계속해서 지금 몰릴 수. 네, 아, 리버도 있어요. 백 하나. 이거 원자도 엄청 좋이 정도면요. 네. 야, 진짜 이 탱크까지 다 잡아내네요. 자, 이제 물론 앞마당을 복구를 했습니다만. 자, 병력들이 계속 소모되고 있어요. 유니카운트 두 배 차입니다. 40대 90이에요. 지지. 야, 두팩으로 대각선 앞마당을 깼거든요, 테란이. 예, 대각선 방향에서 그래도 앞마당 파괴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다시 타이밍을 잡고 나갈 때 리버에 너무 시간이 많이 끌렸어요. 네. 그 리버를 좀 더 수월하게 수비를 했으면은 자신이 원했던 타이밍에 딱 나가서 상대방의 그 세 번째 넥서스를 파괴하면서 승리를 굳힐 수 있었는데 그것 좀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진영화 테란저 괜히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앞마당 깨져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진영화한테는요. 네, 테란전에서 체질이 진짜 강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상대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든 예, 그 선택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진영화 선수의 고민 없는 선택 예, 이런 것들이 이재호 선수의 여러 차례 노림수를 전부 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네. 최근 참 토스턴이 안 풀리니까 과감한 스펙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운영이 진영화에 끌려다니면서 결국 자신의 뜻대로 경기 2를 이겨내지 못한 이재호입니다. 예, 이재호 선수 정말 초반에 그런 전략이 잘 먹혔는데 너무나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프로게이머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런 게임지만 너무 아쉽거든요. 네. 대각선 설마 들어올까? 설마는 무슨 아무도 진짜 가서 안만나 깼었는데 그 이후로 결국 승리는 진영화에게 넘어갔거든요. 자, 이재호 선수 도전 약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젠센 스코어 1대0으로 시대에 갑자고 있는 건 잠시 후 두 번째 경기는 매물 일렉트릭 서킷으로 바꿉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